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요즘 제가 일본의 아이돌과 또 관련된 힙합 리액션 비디오들을 많이 찍고 있습니다. BMSG 레이블 관련 영상부터 해가지고 넘버 아이까지 지금 찍고 있거든요. 그런 아티스트들을 알게 된 와중에 BMSG 소속 아티스트들을 이제 또 알게 되는 시간들이 있죠. 노블코어입니다. 노블코어. 제가 몇 달 전에 노블코어의 MF 반응 영상을 올렸었고, 자, 노블코어가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조금 전에 공개를 해가지고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노블코어의 제목은 룰러즈라는 뮤직비디오고, 제가 이 곡을 촬영하기 전에 들어봤는데 확실히 BMSG 소속 아티스트들, 특히 힙합을 기반으로 음악을 만드는 래퍼들의 음악을 좀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면 확실히 좀 힙합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흡수해서 힙합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음악 스타일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이 곡을 들어보니까 여러가지 음악 장르들이 약간 뒤섞여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BMSG라는 레이블이 아이돌 그룹을 제작을 하는 레이블이기도 하지만 아티스트들한테 좀 다양한 음악적 창작의 자유를 부여하는 레이블인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되게 다 좋아요. 뭔가 여성 팬들한테 인기도 많고, 아이돌이라는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힙합 팬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하나의 창구 같은 역할을 그들이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노블코어라는 아티스트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아이돌의 성격도 가지지만 래퍼의 성격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두 가지의 롤이 다 있다고 보거든요. 웬만한 틀을 벗어나지 않는 한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블코어의 음악을 굉장히 저도 리액션 비디오를 지난번에 찍으면서도 흥미롭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노블코어의 룰러즈입니다. 야, okay,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인트로 음악이 락이나 젊은 힙합 아티스트들이 많이 쓰는 레이브 음악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죠. 애드리보이랑 감성도 약간 비슷한 점도 있는 것 같아. 비트는 드럼 앤 베이스 같은 비트예요. 예, 요즘 래퍼들이 드럼 앤 베이스 비트도 많이 쓰더라고. 락도 있고 레이브도 있고 드럼 앤 베이스도 있고 여기 다 있어요. 아, 가사가 되게 철학적이다.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저한테는. 되게 약간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벌스 뒤에는 서정적이고 좀 부드러운 훅을 가져가는 게 있네요. 야, 저는 이게 가만 생각해보면 뭐 애드이보이도 그렇고 노블코어도 그렇고 이런 아티스트들이 저는 릴 우즈볼트 같은 래퍼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릴 우즈볼트도 보면 인터뷰에서 막 힙합 아티스트들한테 음악적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막 마릴린 맨슨한테 음악적 영향도 받았다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음악이 보면 힙합을 기반으로 하지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만들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근데 확실히 BMSG 소속의 뭐 아이돌, 뭐 비퍼스트건, 노블코어건, 뭐 애드이보이건 래퍼 포지션에 있는 아티스트들의 그 어떤 음악적인 세계관이나 스타일이 생각보다 하드하고 거친 면모들이 많은 것 같아. 트랩 메탈 같기도 해, 인트로는.
락의 느낌도 굉장히 강하다 이 곡은.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마치 아티스트가 팬들한테 당신들이 무슨 장르를 좋아할지 몰라서 이 곡에다가 다양한 분위기를 섞었어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야, 근데 진짜 비트는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이것도 되게 실험적이다. 드럼 앤 베이스네, 드럼 앤 베이스. 근데 저는 이게 뭐 제가 한국인이라서 일본 음악을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훅 가사를 딱 보면 내가 어렸을 때 즐겨보던 애니메이션 다 주제가 가사 같아. 맞아, 랩이 참 빡셌어, 노블코어도. 오, 되게 스피디하게 가져가네요, 플로우를. 아, 숨 많잖아? 와, 하드한 벌스도 되게 능수능란하게 뱉네요. 곡이 나쁘지 않은데 전개 방식이 굉장히 박진감 넘치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순식간에 곡이 끝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 곡이 진짜 다채롭네요. 다채로워요. 뭔가 짧고 굵게 가져가는 것 같은 전개 방식이랄까? 이 곡은 딱 전반적으로 노블코어도 래퍼답게 뭔가 음악적인 전반적인 무드는 힙합이긴 하지만 요즘 힙합은 다양한 형태로 또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뭐 드럼앤베이스도 있고 락도 있고 레이지 같은 그런 음악적인 무드도 있고 다양한 게 다 섞였어. 그래서 다양한 장르의 팬들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한편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 이 레이블이 아티스트들한테 음악적인 창작의 자유를 많이 주는구나. 사실 한국에서는 조금 이런 포지션에 있는 레이블에 이런 음악이 나올 가능성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흥행을 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곡을 들고 나왔다고 하면 음악적인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좋네요. 제가 DMSG 소속 아티스트들의 어떤 래퍼들의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 동안 가만히 살펴보면 특성들이 있어요. 다들 생각보다 하드하고 거칠게 좀 날것의 느낌으로 벌스를 뱉고 싶어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 이제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상남자적인 그런 느낌들. 그리고 저는 이쯤에서 딱 드는 생각이 요즘에 왜 릴 우즈벌트 같은 아티스트들이 얼마나 젊은 힙합 아티스트들한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릴 우즈벌트도 음악 들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정형화된 힙합 이런 게 아니잖아요. 락도 있고 일렉트로닉한 음악도 있고 막 되게 다양한 게 다 섞여 있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힙합에서 최고로 핫한 래퍼들 중에 하나고 또 얼마 전에 앨범 하나를 내고 은퇴를 한다고 또 폭탄 발언을 해가지고 또 씬이 한번 뒤집어진 적도 있는데 그만큼 요즘 래퍼들의 롤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이 곡만 봐도 저는 알 것 같아요. 락스타처럼 변신하기도 하다가 다시 래퍼로 돌아오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즐겨 듣는 음악적인 취향과는 조금 거리는 있지만 저는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일본 힙합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수용하고 저런 것들도 수용하고 막 그런 편이다 보니까 저는 이런 음악을 듣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거부감은 없어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더 두고 보고 싶어요. 사실 저는 이 BMSG 소속 아티스트들 중에 눈여겨보던 래퍼 에드이보이거든요. 근데 에드이보이만큼이나 노블코어도 좀 음악을 아직은 좀 더 탐구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